네, 저는 오늘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중에 명단 작성과 초대 전달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요즘에 연일 기록적인 그 폭염에 여러분들 싸우시느라고 다소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애터미의 비전을 보시고 모두 다 성공하시기 위해서 다 모인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신 리더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저도 기존에 바깥 사업을 한 30여 년 동안 했지만 거기에는 그냥 저 혼자 나름대로 시스템을 다 진행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법칙을 우리는 따라서 하기만 하면 성공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리더님들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공 가이드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명단 작성과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료를 통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공이 어려울 것인지 그런 조건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볼 것이 제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제품이 일반 생필품이 아니고 특성화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품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쓸수 있는 소비자층이 얼만큼 두터운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제품만 보고 제품이 좋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달려드는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소비자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재구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필품은 사람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을 하더라도 단골 손님이 있어야지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만 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식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도 끝없이 써줄 수 있는 그런 재구매를 할수 있는 단골 손님이 필요합니다. 그 단골 손님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필품이라야 된다. 그렇지만 그 생필품이라도 똑같은 조건의 생필품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이 좋고 일단은 싸야만이 소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자, 어차피 소비자들은 이미 기존의 마트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트들이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됐을 때 마트 체인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할수 있도록 제품을 좋고 싼 것을 명품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트 체인지를 했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품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제품이 몇 가지밖에 없으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도 이거 별거 없네 그러면서 다시 다른 마트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없이 지금 이제 10여 년 됐지만 끝없이 애터미의 그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품이 좋고 싸야만이 회원들이 증가를 합니다. 회원이 증가를 해야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회원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 회사의 제품이 안 좋거나 시스템이 안 좋으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쁜 것은 빨리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안 좋으면 서로 너도 나도 제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서로 제품이 싸고 좋다 싸고 좋다 하다 보니까 회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있죠. 그리고 협력 성선.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애터미 본사, 그다음에 본사에 납품하는 납품 업체들이 똑같이 합력을 해서 동반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GSGS, 전 세계 상품을 모두 런칭시켜서 전 세계로 팔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픈마켓 형식인 아자몰이 또 나와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안겨주고,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또 소득도 발생하고 일거 3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게 바로 무한단계 시스템이에요. 무한단계라도 국내에서만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두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없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야 될 것들. 그 없어야 할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가입비, 진입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입비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 애터미는 월간 유지비가 없고, 네, 1년에 뭔가 하나씩만 사게 되면 회원 유지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사가지고 다시 일괄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입비가 있다 그러면 일괄 정리된 분들이 새로 가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 그럼 또 다시 돈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의 조건만 맞으면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 그 진입비는 뭐예요? 내가 이런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제품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500만 원어치를 사야 사업권을 준다. 당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진입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애터미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간 유지비,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이 월간 유지비라는 게 정말 이게 살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고 칩시다. 월간 유지비가. 좋아요.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유지를 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제품을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한달 있다가 탈퇴해버려요. 그러면 누구만 남냐? 그냥 사업한다는 사람만 남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매출이 반복 구매가, 반복 매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 제한이 있어요. 단계 제한. 단계 제한은, 있으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있고,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 제한이 있을 때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렇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저도 역시 단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7대까지, 10대까지 끊어서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은 당신의 매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제한이라든지 유지비, 가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있어야 할 것들을 또 봐야 돼요. 있어야 할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은 고객 만족 보증 제도. 우리는 90일 안에 내가 쓰다가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반품 시키면 100% 반품 환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후원 수당 상한선 제도도 있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매출은 한정적이고 나눠줄 수당은 한정이 돼 있는데, 한없이 매출이 일어난다고 한없이 수당을 다 줘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심지어 수당이 1200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실컷 팔았는데 1200원밖에 수당을 안 줘요. 이게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뭐 18,000원, 24,0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H사를 한 2년인가 진행을 했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아본 수당이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후원 수당이 상한선 제도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오신 분들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줄어든다. 그리고 무한 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한없이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되네, 누구는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했더라도 차근차근히 배워서 간다면 성공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하다가 급한 마음에 하다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하다가 잘못 들어가는 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격인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통장. 그래야 우리가 노동 수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만이 수입이 나온다는 그런 노동 수입은, 사람은 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꺾이게 되면 노후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 시켜준다고 해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샘물처럼 나올 수 있는 샘물통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샘물통장을 만들었는데 샘물이 저기 멀리에 있어요. 샘물이 저기 산꼭대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샘물을 길러러 가야 돼요. 그것도 역시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파이프만 다 연결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애터미의 열매는 정말 샘물이고, 내가 노력을 해서 사다리를 놓고 그 열매를 따먹는 건 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파이프라인격인데,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함께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그거 가능하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얘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거위 한 마리만 잘 키우게 되면 끝없이 황금알을 낳으면서 우리는 그 황금을 가지고 노후를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터미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이고, 회사와 함께하는 사업이고, 휴먼 네트워크 자산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생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이 조인트를 연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파이프라인 하나가 하나의 목표예요. 목표를 놓고 또 하나의 목표를 놓기 위해서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 놓고 조인트를 또 조이게 되면 하나 목표가 또 하나씩 달성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 번에 파이프라인이 나아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를 하게 되면 일단은 좋은 화장품, 명품 화장품을 쓰고, 화장품을 쓰므로써 또 수입도 내지고 또 예뻐집니다.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화장품을 안 썼습니다.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피부층이 얇아가지고 다른 화장품을 쓰면 트러블이 있고 빨갛게 나도 너무 가려워 쓸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애터미 화장품 쓰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얼굴도 좋아지고, 예, 주름살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전에 50살, 51살까지는 제가 건강식품을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자신 있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먹은 게 진로에서 나온 그게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부지런히 먹었는데, 그 역시 그거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면서 해모임도 먹고, 유산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30대보다 더 건강해진 그런 몸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가진 또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거의 반은 이상은 성공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대를 이어서 가문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 노력으로 인해서 모든 가문을 또 가문의 대를 이어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뭘로 해내느냐. 딸랑 생활비 아껴가지고. 생활비, 내가 어차피 써야만 하는 생활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했더니 일석오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일석오조가. 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걸 못 알아먹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공의 길을 타야 되는데, 마치 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타는 것은 바로 성공의 법칙과 그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자, 애터미 사업하고 우리가 이제 도로상에 있는 고속도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자, 광주를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대전을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올라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부산을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올랐을 것이고 대전과 광주를 가기 위해서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내가 분명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경부고속도를 탔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중에는 뭐 많이 하나, 아이고 할 일 없어서 그냥 내가 발 닿는 대로 가보자 하고 뭐 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 외에는요, 다 목적이, 내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올랐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여기를 가면 어디에 도착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그렇습니까? 자, 성공자 임페리얼 마스터 되신 사람을 봤어요. 임페리얼 마스터 되신 분을 봤어요. 그때 아이고 나도 하면 되겠네 하고 그냥 막연하게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고 가기 때문에 오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오류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 가이드북, 성공의 법칙, 이 성공의 8단계를 만들어놨는데, 그 성공의 8단계도 대로 하는데 어떻게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게 돼요. 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지만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 시스템 중에 성공의 8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결단. 내가 목표를 반드시, 이 목표가 있어야만이, 목적이 있어야만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단 작성하고 명단 작성해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 그다음에 상담, 복제까지 8가지 이제 매뉴얼인데, 이것은 큰 틀에서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이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세븐코아, 에이코아 그렇잖아요.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지면 성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설정이라든지 결단은 이미 다른 리더님들이 강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명단 작성과 초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단을 뭐냐,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데 있어서 명단은 하나의 씨앗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애터미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하나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을 얻겠다. 그러면 쌀을 얻기 위해서 벽실을 준비할 것입니다. 농부가 쌀을 얻겠다고 하면서 벽실을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쌀을 얻겠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 농부로 한번 돌아가 봐서, 자, 어떤 농사를 짓 것인가 한번 머릿속에 두고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단이라는 얘기예요. 자, 명단이 없어도 처음에는 한 20, 30명 정도 내가 친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떠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안 되네 그러면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명단을 써서 그 명단이 다 전달될까, 내가 다 얘기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씨앗이라는 거는 참 놀랍죠. 그냥 씨앗 하나를 두고 보면은 조그만한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해요. 근데 그 씨앗이 땅속에 톡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서 크게 되면은 엄청난 나무로 크든지, 아니면 주렁주렁 열린
복식이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원리를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단 하나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커가지고 리더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씨앗이 명품 씨앗인지 저 씨앗이 명품 씨앗인지 그 씨앗에 안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을 다내 손아귀에 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보면 최소한 250명에서 1000명 이상 다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먼저 내가 명품 농부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명품 씨앗이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명품 씨앗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애터미 밭에 심어져서 제품 전달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파트너 안 내고 하고 하는 큰 제목이 될 씨앗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뿌린 씨앗은 또 나같이 똑같은 씨앗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단은 계보도를 이루는 각각의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자, 계보도에다가 계속해서 이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품 전달하면서 계보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보도에서 누가 리더가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단을 다 씨앗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분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분류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그 명단을 잘 써본 스폰서와 함께, 그리고 나를 잘 안내할 수 있는 스폰서,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된 스폰서와 함께 이 명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나중에 계보도를 만드는데 크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뭐막 복잡해져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욕심만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많은 이제 오류를 겪었는데요. 그렇게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공한 스폰서와 함께 이 씨앗을 분류를 해야 돼요. 명단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단은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농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볍씨는, 쌀을 얻기 위해서는 볍씨가 있죠. 그럼 벽씨는 볍씨끼리. 자, 예를 들어서 볍씨가 가족이라, 친구라고 하면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라고 하면 가족이나 친지끼리 이렇게 딱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보리는 또 보리끼리, 학교 동창끼리. 농부가 씨앗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볍씨, 보리, 밀, 콩, 뭐 옥수수 다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겠냐 이거예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계보도로 엮어줘야만이 그분이 서로 돕고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야, 콩은 예를 들어서 콩이 직장 및 동호회 인맥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주고, 옥수수는 또 교회 또는 뭐 이런 배우자 또 지인, 배우자 지인들도 굉장히 크게 한몫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명단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해서 알리기 시작하는 건, 알리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알리든 저 사람은 상관없어요. 먼저 가까운 쪽부터 이제 알리고, 또 긍정적인 사람부터 알리고, 그다음에 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알려나가는데, 그런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알리면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명단을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명단이 이제 작성이 됐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할 게 전달과 초대예요. 자, 목표 세우고 내가 꿈을, 목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노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결단해서 자,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명단 작성까지 했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발이 움직여야 되고 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떨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속도의 개념이 이제 붙는 것인데, 내가 들은 것도 없고 제품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렇게 되면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속도의 개념은 시간과 이제 관계되는데, 시간은 하나의 사건과 관계된다. 내가 한 시간에
몇 개의 제품을 몇 명한테 알렸냐. 이게 바로 이제 한 개씩 알린 것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쳤을 때, 그 시간 안에 몇 개의 사건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속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명씩 15일에 알리게 되면 300명을 알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과 하루에 2명씩 세워라. 내오라. 알렸어요. 그럼 이분은 300명을 며칠 만에 알렸어요? 예, 무려 150일 만에 알렸어요. 그러면 누가 빠르겠어요? 하루에 20명씩 전달한 사람이 당연히 빠르겠죠. 그 시간 안에 많은 사건을 압축을 해내게 되면 사건이 압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뻥 터져버려요. 팝콘처럼. 그러면 내가 막 지금 막 여기서 제품 달라, 저기서 제품 달라, 이 애터미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갖다 택배 붙이려 제품 갖다 주려 막 정신이 없어. 일이 많이 많아지게 돼. 근데 하루에 2명씩 세워라. 내어라 300명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알렸더니 그 알리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미 비전이 떨어져 가지고 다못 알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멀리 저 디즈니랜드에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속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의 성과 패는 어디에 있냐? 내그 시간 안에 사건을 얼마나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와 속력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하고 속력은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출발점이 있죠. 출발점이 있어요. 여기 출발점이 있죠. 출발점이에서 도착점까지 있는데, 자,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습니다.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요. 자, 양수라는 사람은 A라는 길을 택했고요. 자, 영수라는 분은 B라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갔을 때는 누가 빨리 하겠어요? 같은 속력으로 갔을 때는. 예, 출발점에서 방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방향을 뭐 가로질러 가면 A라는 길 양수가 빨리 도착하겠죠. 그러면 이 영수도 양수하고 똑같이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더 빨리 달리 속력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의 개념은 확실히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그래서 이 속도의 개념은 1초 동안 내가 어디만큼 갔는데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력은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속력만 내서. 그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선택한 사람들은 도착 시간이 확연히 다르고, 또한 B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을 내다가도 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향을 알고 가면 출발점에서부터 방향을 알고 가면 쉬지 않고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차피 가는 것이니까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올라서 부산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와 속력의 차이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력은 그냥 뭐 나는 그냥 제품만 팔면 되지 뭐 내가 세미나 뭐하러 참석해 스폰서 말 뭐하러 들어 뭐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속력만 내는 사람이고요. 하루 20명, 100명 만나러 다니는데 성과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아는, 방향을 알고 가신 분들은 내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서 가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알고 간다는 사람들은 제품 애용을 합니다. 제품. 제품만 애용을 해야 내가 제품을 갖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제품을 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아, 애터미 해모임 정말 좋다고 먹어보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에 어떻게 좋은데? 그 내가 몸으로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분명 좋다고 했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지냐? 이런 세미나에서 지식이 얻어집니다. 세미나를 듣고, 아, 저게 저런 거였어?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지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냥 세미나만 듣고 앉아서 제품도 안 쓰고 그렇게 되면 지식이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 내가 명단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죠. 견본품을 좀 보유해야죠, 견본품을. 아니, 칫솔, 하다못해 칫솔 하나, 화장품 한 세트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막 좀, 앞에 나와니, 막, 나 3년 만에 갑니다. 뭐, 1년 만에 갑니다. 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제품을 안 써요. 차분하지가 못하니까. 그냥 된다라는 거. 그냥, 그, 열매만 보고 그냥 따는 거예요. 사다리 놓을 생각 안 하고. 그런 분,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아, 내가 이걸 보여줄 것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옷장사 한다면서 옷을 한 개도 안 갖다 놓고, 슈퍼를 한다면서 제품 하나도 없이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 제품은 주문하고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거기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 바로바로 생각날 때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견본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은 속도를 모르고 속력만 안 낸다는 거예요. 만나기는 부지런히 만나게 되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자, 제품을 애용하고 지식하고 견본품을 이제 보유하는데 혼자 갈 때도 있고 혼자 가고 두 번째 갈 때, 이럴 때는 반드시 호일러가 필요해요. 호일러. 아, 내가 스폰서하고 같이 갈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스폰서가 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러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호일러를 써야 됩니다. 그 호일러는 누구냐? 애텀에서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고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 성공한 스폰서가 바로 호일러예요. 그런 분들은 나의 명단 속에 있는 그런 소비자, 예비 소비자들에게 나의 소비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시적대에 쓸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시스템에 잘 참석하고 상담을 부지런히 했고 제품도 쓰고 애터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방향을 알고 속도를 내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이 사업을 듣고 정말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세미나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팔았어요. 부지런히 팔았어. 한 제품은 팔리는데 팔 때만 매출이 일어나고 내가 못팔 때는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당연히 그랬지. 이거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함께하는 일이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한 분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잘 나오게 됐고 그 명단을 다시 재정비해서 명단을 알린 분들을 통해서 제품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이렇게 명단에다 썼어요. 그 이름을 써놓고 몇월 며칠 날뭐 들어갔고 뭐 들어갔고 다 썼어요. 그래서 정확히 날짜를 써놓고 아, 이 화장지는 4인 가족 60놀짜리 4인 가족이니까 아, 몇 달에 떨어지겠구나. 딱제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 그분한테 물어봐요. 60놀 정도 되게 되면 한 며칠 정도 씁니까? 물어보면 그분이 뭐다 대답해 주죠. 그러면 아, 며칠 후에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딱그 시간에 가면 안 되죠. 미리 화장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한 10일 전 이렇게 가서 화장지 떨어졌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아이,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러면서 관리하고 또 해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모임은 있잖아요. 화장품과 달리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화장품은 나 혼자 바르다 보니까 뭐 3개월도 쓰고 한 사람도 한 달도 쓰고 그러는데 이 해모임은 한 박스 딱 까놓게 되면 아빠도 먹고 나도 먹고 누구도 먹다 보면요 15일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모임 들어가신 집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수시로 연락하면서 모든 소비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비자를 하나씩 하나씩 명단화 시켜서 다 관리를 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의 마트에 매출을 일으켜주는 정말 귀중한 소비자가 됐고, 또 이런 소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후속했더니 또 사업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단이 이제 정확히 깔때기 이론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확률, 모든 이 세상의 인간사는 확률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명의 명단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은 이제 모두 적으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다 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를.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화로 만나든지 직접 이렇게 카페나 어디서 만나든지 하는 분들이 만남이 이루어진 분들이 한 60명 정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40명은 다 버리느냐? 아, 그거 아니죠. 그냥 또 다시 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일단 60명 정도 압축이 돼요. 그러면 이 60명에게 뭐를 해요? 정말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전달해요. 그랬더니 또 다시 한 40명 정도가 이제 또 초대가 될 겁니다. 이런 줌으로 초대가 되든지 아니면 카페로 초대가 되든지 아니면 직접 집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도 다 초대예요. 뭐꼭 이게 센터로만 와야 되는 그것도 초대, 그것만 초대가 아니라 아, 언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그 스폰서님 계시고 정말 멋지게 생겼고 그런 분 계시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네, 집으로 한번 올게요. 아,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초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 4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대가 된 사람들은 사업 설명은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4시간 안에 무조건 팔로우업이 돼야 돼요.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24시간 내에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40명 정도 쇼더 플랜을 했는데 실제로 쇼더 플랜을 해서 아,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20에서 30명 정도로 또 압축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20에서 40명들을 이제 시스템에 접목을 시키는 게 이제 바로 핵심입니다. 시스템에 반드시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반응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내가 관리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직접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시스템으로 초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 접목을 시켰는데, 그러면 또이 10명이 또다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아, 들어보고, 아이고, 뭐 내가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포기는 안 하겠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아, 정말 한번 해볼까? 이거 그런 분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5, 6명으로 또 압축이 돼요. 그런데 5, 6명 중에서도 정말 한다고 하는데 열정이 또 없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디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했던 씨앗이 2명 내지 3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안에서 이 두세 명을 찾아내기 게임이다. 근데 이게 어렵냐? 너무너무 쉬워요. 세월 안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 시스템 안에 앉아 있어서 내가 분명히 133 후원 행동에 의해서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빠지지 말고 하면 됩니다. 빠지지 말고.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더디거나 그럼 뭔가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안 했어. 그한 가지 안한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00명의 명단이 있거나 200명의 명단이 있거나 50명의 명단이 있거나 빠른 시간에 알려야 돼. 빠른 시간에. 축축 늘어져서 나중에 알리면은 그분들 다른 사람한테 다 등록이 될수 있고. 아니, 분명히 오늘 갔는데 어제 등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순식간에 빨리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소비자 관리를 지나서 이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자, 국장이 됐기 때문에 자, 팀장님들 또, 제 파트너 있는 국장님도 계시겠죠? 그분들을 또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단을 또 관리 명단을 제가 또 따로 만들어서 또 관리를 해요. 이제 제가 전달할 시간이 없어요. 이 관리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명단은 잘안 보이도록 제가 보안상 좀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요. 이 A라는 리더, B라는 리더, C라는 리더 각각의 이 리더분들에게 제가 소개받은 분들을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언제 며칠 날 만났고 이분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고 이런 것들 다 적어놔요. 그래서 수시로 그 파트너님들에게 그분 잘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걸 안 써놓으면요 만나고 나면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응? 내가 어제 누굴 만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도 필요해요. 이 명단이. 이분은 정말 황금 같은 명단. 이분들은 어느 정도 애터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하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우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도 물론 그 명단을 쓰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명단을 했던 것을 파트너에게 가르쳐 가지고 파트너가 다시 그 명단을 쓰게 해서 그 명단을 알린 중에서 이렇게 소개할 사람을 걸러내는 일이에요. 걸러내서 내가 그 소개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이제 계속해서 명단을 가지고 후속을 하고 또 서로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해서 여기에서 반드시 같은 나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스가 나버리면 조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그룹하고 B그룹, 우리는 좌측그룹, 우측그룹의 두 그룹을 성장시키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게 되면 한쪽은 스폰서와 같이 잡고 가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렇지만 소실적 부분에서는 그런 오류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명단을 가지고 전달할 때는 뭐 인정사정 없이 이 세월이 나의 인정을 봐주죠. 시간이 나의 속사정을 봐주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시간은. 그래서 현재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미래라는 개념하고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과거에서 지나간 거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듯이 내가 지나간 시간에 뭐를 했는가,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이 후속을 하는데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안 됐던가를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일지를 써놔야 돼요. 그래서 안 됐던 것은 다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잘 됐던 것은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그것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애터미, 똑같은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다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초대가 잘 안 되고 소비도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열정과 파워가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열정과 파워가. 그리고 일의 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일의 양이. 일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알려야 할 양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제품을 하나 사주고 안타까워서 제품을 사주고 내가 너에게 제품을 써주마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언제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어차피 써야 할 거 그냥 써주긴 할게. 그런데 사업은 안 할 거야 그렇게 나와요. 열정이 안 나와. 그리고 그분에게 열정을 보이고 정말 강도 있는 말에 힘 있는 강도 있는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사업할 때 명단을 써서 좌측 그룹, 우측 그룹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좌측 그룹은 제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저로부터 이제 한진본부장도 나오고 그 사이에 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진우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명규 본부장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제 인맥을 또 거기다 또 내려붙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힘을 받고 하지. 누구 하나 까미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이제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서 내가 소실적으로 뽀로로 가가지고 또 소실적을 한다 그러면 파트너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광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잖아요. 내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나의 인맥을 계속해서 몰빵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서 커 나가요. 자, 그렇고 그렇게 좌를 이제 구축해 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또 우를 해야 되잖아요.
우를 해야 되는데 우는 제 아는 인맥을 거의 다 넣었기 때문에 친구고 학교 인맥이고 다 넣었기 때문에 좌측에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측에 할 사람이. 그래서 우측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저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처들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우측으로 이제 등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가족하고 거래처하고 이제 분류를 해서 넣는데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저희 둘째 누님이에요. 누님이 제가 얘기해서 해모임이 좋고 화장품이 좋다고 그랬더니 선뜻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자고 그랬더니 뭐 관심이 없는데 없어 했는데 제가 마침 또 동영상을 한편 카톡으로 딱 보냈더니 회장님 동영상을 한편 보냈어요. 그냥 되든지 말든 장난식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아그 영상을 보더니 너무 강의 잘하신다 그러면서 강의를 또 한번 들어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고 해서 초대를 해서 들어봤더니 그럼 자기도 애터미를 한번 해보겠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측이 시작이 됐고 또그 저희 이제 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또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저희 누님이 식당 사업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없어요. 명단을 뽑으려면 명단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의 명단을 들고 뭐 거의 뭐 12시 이전까지 안 들어갈 정도로 들렸어요. 이렇게 이제 회원을 한분한분 등록을 시켜 나가는데 다들 이게 너나 해라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줘. 그래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후속을 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는데 중화요리집의 사장님이 약간의 반응을 또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갈 때는 거기밖에 없다 생각하고 주구장창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갔어. 매일매일 가서 사업 설명하고 되지도 않은 사업 설명 막 해댔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거기 화장품도 팔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팝니다. 그랬더니 그럼 로션을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로션을 차에서 바로 꺼내다가 로션을 바로 주고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 내일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서 화장품 써봤더니 어떠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런데 이 화장품을 제가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세미나 언제 합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네요. 이게 웬 턱이야.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사장님은 제껴놓고 그분만 갖다 이제 후속을 해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그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중화요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초대가 안 돼. 세미나를 한번 초대했는데 그 다음에 재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가물가물하고 또 다른 집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지금 자기가 자주 가는 족발집 사장님이 애터미 지금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자기가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인다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또 뛰어가가지고 그분을 후속을 했겠죠.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후속을 하고 등록하고 거의 낮에 일과는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가면 안 됩니다. 또 사업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낮에는 세미나 참석하고 다른 데 제품 전달하고 또 다른 분들 만나고 집에 들어갈 무렵에 한 10시쯤에 그 족발집에 가요. 그렇게 제가 3개월을 갔어요. 3개월. 3개월 갔더니 그분이 세미나에 초대하고 직급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직급을 가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소개가 나왔는데 바로 이 오산탑의 장하영 국장님이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산탑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장하영 국장님으로부터 친구 송기영 국장 나왔죠. 그러면서 송기영 국장님으로부터 진교종 팀장이 나오면서 몽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명단의 위력이면서 무한 단계의 위력이에요. 후속의 위력이에요. 그걸 제가 게을리 했고 또 제가 직급을 가지 않고 직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다 본인들 마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분을 후속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 초대해서 열정을 봤는데 또 직급을 한번 얘기했다가 또 무슨 거부 반응 일으키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그분 자신 있게 안내를 못 하게 되면 그런 찬스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분 직급을 가기 위해서 그분이 명단을 가지고 뛴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 리더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더는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죠. 저 인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파트너가 나올 때그 파트너의 인맥을 팔수 있는 그런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님께 의뢰해서 스폰서님이 호일러로 지원하시고 계속해서 안내하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그래서 그 노력이 제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서 소비자가 나오길 바라고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고 그런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써서 내가 그 명단을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자, 명단에서 알리긴 알렸는데 후속을 안 해요. 후속을. 그냥 알리고 말아요. 그럼 그분이 어차피 사람들은 편한 것만 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마트로 또 다시 돌아가요. 뭐 간장 필요하면 지나가다 마트에서 하나 사버리고요. 고추장 필요하면 그냥 어디 가서 사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애터미 마트로 올수 있도록 계속 후속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 소비가 일어나면서 또 애터미 비전을 계속 쇼더플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관심을 보이면서 세미나에 나오고 거기에서 이 파트너, 새로운 파트너가 나와서 인맥이 계속 연결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작은 씨앗이지만 내가 이 심어져 가지고 땅이 심어져 가지고 애터미 밭에 심어져 가지고 얼만큼 큰 나무가 되냐 하는 거는 순전히 내 몫이잖아요. 물론 스폰서로부터 물도 받고 거름도 받고 양분도 받고 회사로부터 시스템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커나가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다 치약을 쓰고 화장품도 쓰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직급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만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직급 갈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들어내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파워가 부족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리긴 알렸는데 결과가 나타나죠. 일이 양이 없기 때문에. 일의 양은 열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정으로. 저라고 한 번도 안 아파봤겠어요? 저 6년 넘게 진행해보지만, 몸살 한번안 났고, 그렇겠냐고요. 저 스폰서님들은 또 몸살 한번안 났겠어요? 저로부터 또, 같이 하시는 파트너님들은 몸살 한번안 났겠어요? 맞죠? 그렇지만, 센터 와서 몸살을 알아요. 죽어도 센터에서 죽겠다. 그런 열정,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데 오늘 못 알리면 끝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가서 알릴 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이. 아유, 애터미 왔는데 하나 좀 써봐. 세미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초대되고 안 되고는요, 열정과 파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한게 아니에요.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단 작성하고 전달과 초대해서 정말 힘 있는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대된 사람을 끝없이 후속해야 돼요. 우리는 애터미에서는 후속이 전부예요. 자, 단한 명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후속의 힘이거든요. 단한 명만 가지고도 성공해요. 끝없이 후속해서 내 인맥이 없으면 인맥 있는 사람을 후속해서 그 사람의 인맥을 파낼 수 있는 내 자본을 가지고 후속을 한다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단 작성과 전달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1년 후, 2년 후두 직급씩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